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예배가 되죠. 오늘은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중간에는 좀 헤맬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더라도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서신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의 한 구절 요한삼서 1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사랑하는 이여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악한 것은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본받기 위함이로 다시 우리가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을 때가 그의 나이가 90세가 이제 훨 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여러분 요한삼서를 묵상해 보면은 마지막까지 그가 요한삼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것,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장로요 아비인 바로 우리의 마음, 이 요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얼마나 요한이 사랑했는지 요한삼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죠.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이걸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마음과 다를 바가 없듯이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이 요한은 아들 가이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오늘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 구절 1장 2절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사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할 것이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이 강건하기를 이 휘기아이에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강건이라는 것이 즉 몸의 병이나 약함에서 회복될 때 쓰는 단어가 이 휘기아이에넨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이 가이오가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주 몸이 너무 많이 약하거나 아팠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자기 아들 같은 가이오에게 너가 이 몸의 병에서부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명심하기를 원하냐면 그 앞구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당연히 이 아이가 빨리 몸에서부터 육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앞구절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모든 범사도 잘되고 내 특별히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만큼입니다. 이 명확한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뜻이 확실해지죠. 영어 성경에도 just as you are well, your soul is well,
as, just as, even as, 어떤 소리, as much as. 우리가 동격이란 말, 이건 너의 영혼이 잘 된 만큼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나는 너가 범사에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메시지를 너가 내 영혼이 잘 된 만큼이라는 것을 전제로 달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 가이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땅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뭐 세상이 이게 전부지. 라고 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직 육신, 육신의 건강,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성공,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을 우리가 모른 채 하거나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이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나는 너가 범사에 잘 되길 원해, 너가 몸이 회복되기를 원해,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된 만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언급한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나름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는 또 건강했어요. 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하냐 하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 이 말이 뭐예요? 이만큼 내가 어카운트에, 내 은행에 이 정도 잔고가 있으면 내 은퇴 이후는 편안하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직업 가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란 말은 하지만 이 영혼은 자기를 향한 말이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전부지 뭐 평안히 먹고 즐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 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그 준비한 것,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는 영혼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에 있을 때 플로리다라고 하는 1년 내내 아주 따뜻한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은퇴한 후에 가고 싶어하는 게 거기예요. 온 세계 유럽에서도 카나다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는요, 요트를 타고 사는 게 마지막 미국 사람들의 드림이에요. 참 웃긴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하면은. 요트 타는 게 꿈인 거예요. 요트 사는 게 인생의 꿈이에요. 그거를 40대 사냐 60대 사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동차 수보다 요트 수가 더 많습니다, 플로리다는요. 이런 믿겨지지 않죠. 그 정도로 이 요트 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실제로 요트 경기장 축제가 많습니다. 1992년도에 아주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마이클 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요트 경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단독으로 이 마이애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영국의 런던까지 도착하는 대서양을 건너는 단독으로 요트를 가지고 건너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또 세계 일주를 이미 요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코요테라고 하는 아주 고급 요트를 자기 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요트였어요. 최신 GPS 장비까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요트가 훌륭하고 이 사람이 너무 기술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미국 떠난 지 10일 만에 이 포르투갈에서 272km 떨어진 바다에서 요트가 뒤집힌 채로 이 사람의 시신은 이미 죽었고, 이 사람은 요트가 뒤집힌 채로 거의 떠돌아다니는 것을 발견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요트는요, 이 만들 때부터가 이게 뒤집혀져도 풍랑에 다
다시 올라오도록 만들어진 게 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러스트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이 용골이라고 하는 배 밑에다가 배 무게의 절반의 함량에 가까운 무게 질량을 요트 밑에 두기 때문에 요트는 뒤집어져도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 요트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 배 코요테는 뒤집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지? 이 사람이 직접 수주한 요트 공장에 알아본 결과 이 마이클은요, 자기 기술로는 절대 파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에는 모든 돈과 신경을 다 쓰게 했어요. 그리고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이 용골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 몸으로는 겉으로 날렵한 몸체, 터질 듯이 팽팽한 돛,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겉모습, 최신 GPS는 있었지만은 예기치 않은 풍랑이 불자 요트는 뒤집혔고 이 마이클은 그 안에 갇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향이나 안전이 아닌 내면적인 모습이 아닌 오직 속도, 누구보다도 빨리 가고 외관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국 사회를 향해서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이 국민들을 향해 설교를 하면서 영혼의 사막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고 모든 사람이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그의 영혼은 사막화가 되는, 이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썼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많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보는 이목입니까? 여러분에겐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런 질문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짧게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부합한 인생을 사는지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 물어보시면서 내일의 새해 첫 주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믿음은 절대 의무로 해서는 오래 못 갑니다. 예배는 누가 데려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 마지막 예배라고 우리 한번 예배드리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따라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요, 우리가 왜 공부를 어느 날 대학 가면 안 하느냐,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못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은 공부를 인조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통해 동기부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예배가 하나님 믿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농산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과 즐거웠어요. 매일마다 교제했어요.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밑에 숨고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덮고 감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이 같은 증세가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때 믿음은 진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습니다. 예, 찬송하는 게 좋고, 예, 그냥 입으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예, 아멘하는 게 즐겁고, 네, 꼭 이래야지 아멘을 하셨는데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전도하자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우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저녁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버스를 몇 번 타고 오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편을 무릅쓰고 성제에 나오고 오늘 부득불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조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이 말씀이 David enjoyed his favor, enjoyed, 그가 그의 은총을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He enjoyed God's favor, 하나님의 은혜를 인조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새해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는 오래 못 가요. 주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맞이해 못해서 하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알고 목회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 서기만 하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쁨으로 목회해 주세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세상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세상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가? 누구든지 여러분,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다리 걸친다는 말도 한쪽으로 결국은 축이 갑니다. 그래서 2%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2%가 뭐죠? 2% 때문에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49대 51인데 2% 차이 51이 되니까 이쪽으로 기울기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축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꼭 축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여기다가 2%의 더 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해도 죄짓지 않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요. 그렇지만 빨리 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의 잘됨과 몸의 강건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범사의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은요, 고난이 올 때는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난하면 다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자녀가 힘들면 다 그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믿음의 시금석이 있냐? 형통할 때입니다. 잘 될 때. 이때가 진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형통할 때, 이때 잘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할 때는, 병들었을 때는,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통하는데,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건강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에도 은퇴를 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믿음도 은퇴했습니다. 어디 그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예전처럼 신앙 생활하지 못한 변명과 이유가 많아집니다. 목사로서 보면은 아슬아슬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아슬아슬합니다. 믿음 생활 기껏 잘했는데 마지막에 다 까먹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욥은
고대에서도 아주 큰 부자였고 건강했고 형통했습니다. 자녀들도 복을 많이 받고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형통을 누렸지만은 영원히 잘된 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함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욥기 31장 24절 25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형통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이 잘 된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때 그 형통은 유지가 되고 형통이 와도 하나님 쪽으로 늘 축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질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는 혹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축을 하나님께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거기 마음을 쏟을 때 형통과 강건이 오히려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자녀의 풍랑도 만나고 물질적인 풍랑도 만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제 아이는 그 사람은 풍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풍랑을 잠시 막아주는 방파 역할을 할 뿐 그 아이도 풍랑을 맞아야지만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를 따라 의도적으로 풍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지금도 해돋이로 강원도로 저 동해로 제주도로 가가지고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든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올 한 해도 비나이다, 아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복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견인하시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징계임을 알게 됩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견인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의 자녀를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과 그 따르는 반응이에요. 내가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도전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무 일이 없게 달라고는 무사 아닐 꽃길만 걷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인생의 광야라면 그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 주세요. 이것이 옳은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풍랑을 만나서 지금도 표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에게 말씀이 들렸더라면, 그분이 양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워졌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흘러 떠나가지 않을 텐데 지금도 표류하고 아직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결국 멀어지는 젊은이들,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올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 풍랑 속에서 견디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믿음은 의무로 되면 안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세상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가? 나는 어느 쪽으로 축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러분, 감사로 오늘 저녁 예배,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의 그 꼭 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속에 우리는 잘 버텼어요. 견뎠어요. 그러나 이제는 견디고 버티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딘과 버팀에서부터 한 단어가 더 나간다면 돌파, 브레이크트루, 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돌파하게 앞서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그 충분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돌파하게 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십니다. 감사와 돌파의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성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오늘 송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은혜였습니다. 새해 주님만 의지하고 돌파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다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올 한 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새해도 인도하시리, 새해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니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니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힘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삼으셨네. 하나님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 우리 다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아시고 내가 너의 신음도 응답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아버지 두려움으로 떨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살게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신음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카르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뺏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를 원합니다. 나는 풍랑을 만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종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빛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니라. 아버지 이 약속을 믿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종들의 두 손을 붙잡아 주세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이 두 손에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영혼을 올려놓습니다. 이 두 손에 배우자를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두 손에 우리 가족을 올려드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밀려오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버지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이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새해 힘으로 가지고 새해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이 새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보천리 소의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손이 내려갈 때마다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 슬플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로 온 공동체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안식하며 새날을 맞이하는, 새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